친구분들에게 실제로 추천을 하세요. 아마존 셀러도 해보라고. 최소 자금 얼마 필요해요? 시작하려면.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뭐 대충 하면 팔리지 않을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뭐 광고를 하든 이제 네.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 실제 사실은 구매가 일어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유입을 시켜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아, 일단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네. 요소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서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마존에는 이제 이미지를 최대 9장까지 네. 올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이제 겉으로 딱 보기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7장까지가 노출이 네, 되고 네. 그리고 브랜드셀러라면 또 동영상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그 구매 전환율에 도움이 되는 구성은 네. 이미지 6장과 동영상 1개. 근데 이 동영상 기능도 브랜드셀러여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브랜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네. 일단 이미지 7장을 가지고 네. 좀 쇼부를 봐야 돼요. 근데 아마존에서 그 모바일 버전으로 볼 때랑 PC 버전으로 볼 때 노출되는 순위가 조금 다른데 네. 리스팅이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은 그 7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물건 네. 그 스크롤 하면은 7장이 이렇게 메인 이미지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쭈쭈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마치 하나의 상세 페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존 네. 이미지 구성이 되게 단조로웠어요. 그냥 뭐 전면 이미지 45도 컷, 디테일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셀러들이 서브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 많이 네. 넣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제품 사진도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3D 모델링 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브 이미지 네. 구성을 잘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블랙 포인트도 사실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긴 하지만 네. 많이 막 요즘에 우리도 생각해보면 글 잘 안 읽잖아요. 그치, 안 읽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림만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브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라면은 이제 A+ 컨텐츠라는 걸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서브 이미지들 7장 네. 외에 그 조금 더 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브랜드 셀러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아마존에서 이렇게 네. 그 제공하는 모듈이 네. 있어요. 네. 그 모듈 양식에 맞춰서 네. 이미지와 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되게 상세 페이지처럼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툴이 있는 거군요. 네네,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각종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게 붙어줘도 구매 전환에 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쿠폰 할인을 상시로 붙여줘요. 아주 적은 비중이라도 5% 네,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쿠폰을 붙여놓으면은 구매 전환율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브랜드 셀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네. 브랜드 셀러는 이제 네. 아마존에 브랜드 네. 레지스트리라는 제도가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셀러가 브랜드 네. 자신의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A+ 컨텐츠라든지 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네. 도움이 될 브랜드를 빌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네. 일단은 미국에 상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안지우 저자님의 이제 네.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존에 팔아봤는데 잘 팔려서 네. 내 아이템 이제 일본 진출해봐야겠다. 네. 근데 아마존하고 이제 아마존 미국이죠? 아마존하고 아마존 재팬하고 네. 아마존 유럽하고 네. 그게 완전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비슷한 건 아니 하나의 시장인가요?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아마존 FBA 시스템이나 이런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네. 모든 과정과 뭐 셀러 가입 네. 셀러 가입 과정은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런 판매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각 네. 국가별로 관세법이나 소비세법 이런 네. 부가세법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그런 면에서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세 측면에 있어서는 800불 미만이면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그냥 정식으로 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네. 무관세 통관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항공 운송으로 갈 때만. 네네. 근데 이것도 지금 점점 미국이 타이트하게 좀 쪼여오고 네네. 있어요.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항공 물류비도 많이 오르고 이런 네네. 국가 간의 이런 물류 이동에 되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한 번 나갈 때 한 박스당 인보이스 금액 가격 기준이 800불 네. 미만이면은 무관세 통관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물건이 한 번에 나갈 때 전체 박스에 800불 미만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맞춰야 돼요. 네. 그럼 각 국가마다 그러니까 아마존 미국하고 아마존 재팬 유럽이 다 이제 관세라든지 세금이 좀 다르고 네. 절차가 다르고 다른 거군요.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건 파시다가 이제 악플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피드백이 달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런 것들은? 아, 그런 경우는 네. 이 부정 피드백에 대한 좀 네. 원인을 좀 파악을 먼저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좀 이유 없이 되게 막 부정 피드백 다 남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쵸. 경쟁사가 남기는 네, 경우도 그쵸. 있어요. 네, 그쵸.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진짜 좀 심각할 경우에는 이 A신을 삭제하고 네. 상품 물건을 다 뺐다가 네. 새로 똑같은 상품을 다시 등록해서 다시 입고를 시키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최악의 네. 경우는 그럴 수 있고요. 그냥 진짜 일반 고객인데 이 물건에 정말 불만 사항이 있다 네. 하면은 그 일단은 고객한테 컨택을 해서 네.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는지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네.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낼 때 네. 아마존에서 다 그런 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내부에서 왔다 네. 왔다 하는 거는 근데 내가 부정 리뷰 지워지면 쿠폰을 줄게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건 또 아마존 정책 위반이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 그럼 지금 해도 아마존 셀러로 성공할 수 있느냐?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구분들에게 실제로 추천을 하세요? 아마존 셀러도 네. 해보라고? 네. 저는 네. 뭐 친구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이게 시작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엄두가 안 나긴 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뭘 팔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지만 맞아요. 아, 내가 막상 뭘 팔아볼까 하면 물음표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게 되게 찾는 네. 과정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네. 길고 좀 네. 힘든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네, 그 네.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네. 넓고 네. 큰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다양한 이런 민족들, 네.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좀 니치 아이템이더라도 경쟁력 있는 네. 좀 상품을 찾아서 네. 진입을 한다면 네. 그만큼 되게 생각 외로 좀 큰 매출을 일으키면서 팔 수 네.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진입하기에는 좀 네.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또 그 안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진입만 잘 시작을 네, 하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템만 적절한 걸 자신만의 관심사에서 네. 적절한 아이템 찾아서 해볼 만하다. 이거는 왜냐면 네. 충분히 너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존 셀러가 이제 막 데려오는 사람에게 네.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일단은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장벽이 네. 높게 느껴지고 네.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하다 보니까 네. 자꾸 강의만 찾아다니고 그쵸. 유튜브만 네. 보고 이러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쵸.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은 그것보다는 뭐 꼭 이제 뭐 OEM 제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작은 아이템이라도 좀 한 사이클 판매를 해보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네. 생각 외로 또 네. 이렇게 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네.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럼 다음 아이템은 이런 거 해볼까? 라는 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정보만 얻기 위해 쓰시기보다는 네. 조금 저렴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자본 범위 내에 아이템을 좀 찾아서 해보시는 그런 네.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아이템을 이제 찾으실 때는 반드시 네. 저는 되게 차별화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장사를 하는데 이 차별화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차별화가 없이 내가 내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데 네. 무슨 수로 네. 그 먼 땅에 미국 고객들을 설득을 그쵸. 해서 물건을 네.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내가 세뇌가 될 때까지 왜 사야 되지? 무슨 감정으로 살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살까? 이거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막 써보고 이 제품의 컨셉을 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장사에서 네.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뭐 대충 하면 팔리지 않을까? 네. 이건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이제 동일한 얘긴데 네. 진짜 한 사이클이라도 제대로 좀 빨리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강연이나 막 이런 거에 돈을 막 써서 막 배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느 이제 한 사이클 잘 정리해 놓은 뭐 책도 있기 때문에 이걸 쫙 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 저한테 많이 여기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넣어놨어요. QR코드 찍으면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진짜 한 사이클 빠르게 경험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자금 얼마 필요해요? 시작하려면? 아이템에 따라 너무 다른데 그냥 최소 몇백만 원, 2,300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뭐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대부분은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오늘은 이제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의 저자 안지수 저자님과 함께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시다면은 이 책을 보셔도 좋고요. 이 책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주셔도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연해주신 안지수 저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